예종예고 미대입시 그림 외길로만 산지 어느덧 10년. 그림을 달고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그림 슬럼프를 겪어왔다. 그가 알아낸 그림 슬럼프 극복법 5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요약부터 시작하겠다. 첫째, 익숙치 않은 새로운 재료로 그려보기. 둘째, 그리기가 싫다면 자주 보기라도 하기. 셋째, 덕질 분야를 파듯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기. 넷째, 평소 미루어온 더 하기 싫은 일에 집중해보기. 다섯째, 내가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 글로 정리해보기. 특히 나는 첫 번째 방법을 애용한다. 재료를 달리하면 물성에 따라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다시 재미를 찾게 된다. 최근에 나 역시 슬럼프가 와서 쇼츠 업로드가 부진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을 직접 적용해보겠다. 평소 그리던 아날로그 그림이 아닌 휴이온 컨버스 프로 19를 통해 디지털 그림을 그려보겠다. 협찬 받았는데 구성품은 19인치 액타, 장갑, 액정답게, 미니 키보드, 듀얼 펜 필통, 케이블이다. 심이 10개나 있는데 나는 펠트십만 씀. 빠르게 설치해주겠다. 그림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스케치해가는지도 같이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수집한다. 아까 말한 슬럼프 극복법 중 두 번째 방법으로 가끔 마음을 울리는 그림들을 보며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는 자극이 생긴다. 자극만 줄 뿐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완성할지 미리 정해가는 기획 단계이기도 하다. 참고하고픈 그림들을 모아 설명을 덧붙여 한 페이지로 만들면 무드보드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러프에 들어가겠다. 슬럼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역시 최애 캐를 그리는 것이다. 덕질하는 캐릭터를 그리면 보다 그림에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슬럼프 따위가 낄 수 없다. 만들어둔 무드보드의 자료를 참고해 역동적이고 강렬한 광기 있는 캐릭터 포즈를 그려준다. 이제부터는 사각거리는 펜 질감 소리를 담기 위해 음성 빼고 자막으로 대체하겠다.
Thank you.